불박차 직진해야 되는데 쭉 가다 보니까 직진 금지라 돼 있어요. 나 그럼 일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? 그래서 이제 차로 변경해야 되는데 이제 옆을 보고 있어요. 옆을 딱 보는 건 뒤에 차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로 변경해요. 자, 가겠습니다. 저 여기서 쭉 가다가 옳지. 공간이 좀 여유 있어서 네, 깜빡 켜고 들어가요. 그리고 고맙습니다. 아이 참나. 다시 여기서요. 자, 내가 나는 직진해야 되는데 쭉 오다 보니 이럴 때 있잖아요. 그래서 다 보니까 옳지. 뒤에 여기 요 차 공간이 있어요. 아, 여기 들어가도 되나 하면서 깜빡 켜고 음악 소리 묻혀서 깜빡 소리 안 들리는데요. 여기서 옳지. 들어가도 되겠네. 공간이 있네. 그래서 내가 자, 옆으로. 그러면서 뒤 차한테 고맙습니다 하면서 비상등까지 켜줬대요. 비상등 켜주고, 그리고 이제 신호가 막 바뀌었어요. 그래서 앞차 들어가서 나도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, 네, 가려고 이제 가는 중인데, 뒤에 차가 들이받았습니다. 허허. 이렇게. 이만큼 들어와 있었대요. 그래서 뒤 차한테 깜빡이 켜고 들어갔고요. 뒤 차한테 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비상등까지 켜고, 그런데 뒤 차가 뚝 출발하면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. 이렇게 들이받았어요. 네. 옆을 들이받은 게 뒤를 들이받았어요. 뒤를 이렇게요. 우측 깜빡이 켜고 천천히 들어갔고요. 그리고 80% 정도 들어갔고요.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. 그렇게 여유가 있었어요. 근데 신호 바뀌고 가려고 그러는데 뒤 차가 꽝! 저차 일부러나 들이받은 줄 알았어요. 근데 뒤 차, 아니, 내 앞에 언제 들어왔어요? 아니, 아까 내 앞에 없었는데, 언제 들어왔어요? 막 화를 내요. 예. 아, 근데 섰다 출발하면서 언제 들어오긴, 아까 들어왔죠? 내가 비상등까지 켜면서 고맙다 그랬는데. 근데 보험사 같은 보험사예요. 같은 보험사에서 이건 전방지 태만이 문제가 아니라 차로 변경 중. 차로 변경 때 70대 30이에요. 우리 책에, 파란 책에. 그래서 불박차 70%래요. 하하.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예. 비상등 켜주고 앞을 보고 신호바퀴 출발하라는 뒤차 박은 건가요? 같은 보험사인데 불박차의 진로변경사고로서 불박차 70%라고 그러나요? 그랬더니, 네, 맞습니다. 비상등 켜주고, 그리고 앞에 보고 가는데 뒤에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 꽝! 예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. 보험사처럼 같은 보험사요. 뒤차가 더 잘못이다. 뒤차 100% 잘못이다.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. 100% 3번 할줄 알았는데? 불박차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0% 있네요? 오호. 불박차 뭘 잘못했을까요? 보험사 말대로 불박차 70%라는 의견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. 뒤차 100%가 80%. 뒤차가 더 잘못이 20%. 실선인가? 다시 한번 보죠. 실선인지 보겠습니다. 들어간 데가 실선이면 실선 넘어오면 안 되지. 점선인데? 점선이에요. 점선에서 여기 이만큼 간격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공간이 벌어져 있어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갔어요. 점선에 들어갔어요. 아, 이만큼 다 들어왔어요. 아, 이게 다 들어왔어요. 아, 이게 이만큼 있으면은 공간이 좁아서 똑바로 못 들어가지잖아요. 아, 깜빡 켜고 이럴 때 들어오잖아요. 그럼 뒤에 차가 출발하기 전에 봐야 되는데 그냥 냅다. 뒤차 100% 아닌가요? 불박차 뭘 잘못했어요? 여러분들. 저는 불박차 잘못 없어 보이는데요.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본인은 몇대 몇이나 생각하시나요? 그랬더니, 예, 이분은요,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보험사는 제가 70이라는데 저는 최소한 제가 피해자를 생각하고요. 9대1 정도? 10% 뭘 잘못하셨죠? 저 정도가 무리하게, 아, 저 사람이 나를 못 보고 있을 수 있어. 아, 저 사람이 나를 안볼 거야. 그럼 내가 들어가서 저 사람이 나를 못 보고 들이받을 것 같아. 아, 그럼 나 저, 저, 저 차, 아, 저, 저 지금 나안 들어가. 그건 관심법이죠. 하하. 저는 불박차 잘못 없어요. 옳겠다는 의견이고요. 여러분들의 80%도 80%밖에 안 되네요. 저랑 같은 의견이. 같은 보험사. 도대체 같은 보험사, 그 보험사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? 예.
그 보험사가 어딘지 궁금해집니다.